보여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. 3개월 가져왔습니까? 네, 한 3달 가져왔고. 3개월 가져왔고 두 달간? 네, 3개월 가져왔고 두 달간. 또 얼마 전에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. 그날 잠을 못 잤는데 마주 2층 침대에 마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숨 꿈을 꿨다네요. 그때 처음이야 내 인생에서. 그냥 진짜 제 인생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사를 나나나로 뭐 외계관 하는 건 처음이에요. 그때 네. 아 그때 저 방언 터지신 거예요. 이게 뭐였냐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는 잘했어요. 근데 이제 무대에 대해서 김지순 대원이 정말 드럼 킬러로 변신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순간 이게 시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뮤지컬을 해야지 프리즈 안에 되게 많은 가수들을 떼어봤잖아요. 4명 가수를 떼어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자칫 잘못하면 계속 날리는 게 많습니다. 제가 그 저희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. 레이저한테 가사 뒤에서 가사를 저도 딱 한 번 이게 저번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그때 딱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무튼 그게 더 좋은 경험이 되고 네, 네. 그래서 이따 저녁 저희 공연에는 그 노래를 합니다.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슨 어울림 한마당 같은 느낌인데 한국으로 준비했습니다. 한국으로 데스노트에서의 죽음의 게임이라는 곡이었는데요. 이어서 또 뮤지컬 데스노트에서의 그런 거 논의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. 빈 곳을 찾아봐도 참 덥더라. 멀고